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바오밥 할아버지를 찾아간 파오파와 친구들. 그런데 바오밥 할아버지는 검은 섬에서 연기를 내뿜고 있는 괴물을 쫓아달라고 하시네요. 바오밥 산의 비밀 통로! 저 너머에 진짜 괴물이 있다니 정말 멋져! 저기로 가야 한다는 거지? 와, 친구들! 그럼 또 케이블카를 타는 거야? 뭐? 이거 타도 괜찮은 거겠지? 어? 얘들아, 저기 좀 봐! 연기가 더 심해졌어. 그런 게 아니라 저 연기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. 연기다! 너 뭐야? 다들 괜찮아? 미안해! 레오는? 레오! 얘들아, 레오가 없어졌어! 어? 어떻게 된 거지? 혹시 이 밑에? 레오, 이 겁쟁이 녀석! 꾸! 너 얼굴이 왜 그래? 뭐? 내 얼굴이 왜? 꾸! 근데 레오가 겁쟁이라니! 그게 무슨 소리야? 그럼 넌 레오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거야? 레오... 그래! 레오 그 녀석! 조금 전에 검은 섬의 연기가 여기에 덮쳤을 때 저폭포 뒤로 사라졌다고! 뭐라고? 꾸! 확실한 거야? 넌 그때 자고 있었지 아마? 뭐라고? 그 녀석이 내 얼굴에 낙서를 하고 저 뒤로 가는 걸 똑똑히 봤다고! 그 녀석 꼭 도망을 치는 것 같았어. 도망을 쳐? 레오가? 설마... 파오파오, 힘들지 않아? 하나도 힘들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이지. 걱정 마, 부케! 레오는 케이블카 타는 걸 좋아했었는데. 펜지, 너 레오를 좋아했구나. 뭐? 정말이야, 펜지? 뭐라고? 너희들! 어떻게 된 거야? 그게 이거 좀 이상해. 내 예상대로군. 배달에 연결돼 있는 고리가 느슨해지면서 끊어진 거야. 꾸,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? 그럼 꾸, 케이블카를 다시 움직이게 할 방법이 있는 거야? 당연하지! 난 이렇게 될 줄 알고 벌써 다른 방법을 생각해두었다고. 다른 방법? 내가 왜? 복제! 우리 중에 하늘을 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잖아! 아이, 참, 난 펜지인데 저 돼지가... 펜지, 조금만 더 힘내! 얘들아, 우리 펜지를 응원해주자! 힘내라! 힘내라! 아, 힘들어... 너무 힘들어서 머릿속이 깜깜해! 이봐! 뭐야? 너무 힘드니까 헛게 보이네? 어? 힘내라고, 펜지! 뭐야? 이거 좀 봐! 어? 다행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군. 다들 정말 굉장했어! 같이 힘을 합쳐서 여기까지 온 거야. 근데 레오, 넌 어떻게 된 거야? 네가 어떻게 여기에? 바오밥섬의 비밀 통로로 여기에 왔지. 비밀 통로라고? 너희 모르고 있었어? 검은 섬엔 바오밥섬 폭포 뒤쪽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있어. 뭐라고? 그럼 레오, 넌 비밀 통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왜 케이블카를 탈 땐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야? 케이블카를 탈 때? 너희 바오밥산에 가려고 케이블카를 연결한 거야? 난 케이블카를 타고 싶어하는 줄 알았지. 얘들아, 빨리 저기 가보자. 같이 가, 바오파. 친구들, 같이 가. 이봐, 레오. 고마워, 돌아와줘서. 얘들아, 우리도 빨리 가자. 검은 섬의 레오는 처음부터 바오밥산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를 알고 있었나 봐요. 이제 친구들은 검은 섬 분화구 속의 괴물을 만나게 되는 거겠죠?